XX. 사실 이야기를 하면서 지방간은 사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지 소아 지방간 이런 얘기 못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연세가 드실수록 근육량도 좀 줄어들고요. 그러다 보면 에너지 대사가 약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를 안 했을 경우에 지방간이 생길 확률은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문제는 지방간의 원인은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소아 지방간을 얘기하셨는데 대표적인 경우죠. 아이들은 대사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성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지방간이라는 단어를 쓰기 적절치 않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소아의 그 지방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하고 빨리 대사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더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의 지방간은 더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쌓이지 말아야 될 아이들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게 저도 이제 아이를 데리고 수영장에 자주 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오잖아요. 마른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아이 때는 조금 이렇게 약간 통통해야 통통한 정도가 키도 크고 뭐 그런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어떻게 했어요? 근데 소아 비만이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지방 세포는 어릴 때 크잖아요. 그러면 수가 많아지고 사이즈가 커지는데 나중에 이제 이 비만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살을 빼면은 세포 수는 줄지는 않아요. 사이즈만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아 비만인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쉽게 살이 쪄요. 아이고, 그리고 병도 많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관리를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 어릴 때 그 젓가락에 총각김치 꽂아가지고 그거 들고 그거 하나로 먹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뭐 피자, 돈가스. 네. 간식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우리 집에 와서도 매일 짜장면 먹어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